북한이 만약에 공격할 그런 낌새가 보이면 한국하고 미국하고 선제 공격하겠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4D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자세하게 그거를 5월 9일하고 10일에 이 한국 날짜로요. 미국하고 한국 만나서 하겠다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그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네도 준비를 해라.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데 기도가 이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당신의 일을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게 있어요. 예레미야가. 저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겸허해진다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참 겸허해지는 그런 타이밍에 사실 한국에 있습니다. 제대로 주님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제가 받은 말씀은 창세기 24장인데 이게 너무 길어서 같이 읽기는 힘들고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삼는 이야기 아시지요? 금식하지 않는 이상 또 먹어야 돼. 내일도 또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되는 일시적인 사건이 있는가 하면.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처럼 한번 있는 것이 계속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커버넌트,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영원 선상에 있는 상태에서 믿는 걸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주리라라고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은 유효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유의지, 프리윌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또 다른 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베드로서에서 이러죠.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은 지금 고난이지만 고생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고난이 아니다. 행복한 일이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눠주실 거라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 살지만 사실은 우리는 뭐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그 시간에 또한 산다는 것이죠. 영원한 선상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은 영원한 시간이라는 선상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걸 알았어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높이 생각하시며 높이 들어 쓰시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다. 너희들이 불평불만을 한다는 이야기는 감사를 안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한테 한 약속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불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이 나오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상태이기 때문에 뭐예요? 불평이 나오고 감사가 안 나와서 그래서 너희들의 인생이 기쁘지 않은 것이다를 지금 히브리서 11장 배모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이 창세기로 하면은 뭐예요? 24장이라는 한 짝을 주셨어. 그랬고 아브라함의 신하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그랬고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냥 우리가 수다 떨때 그런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 우주의 안과 밖과 모든 우리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길 때 축복의 구멍이 생깁니다. 축복을 주님이 막 주시죠. 이런저런 축복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축복을 주실 때 있고, 때로는 달콤한 솜사탕으로 통해서 축복을 주실 때 있고, 하나님은 항상 핑크색 솜사탕으로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죠? 사랑하시는 이에게 더 엉덩이를 때리기도 하시죠. 욥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욥이 얻은 것이 뭐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욥이 얻은 것은 아,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드디어 생겼다. 내가 자녀들이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까봐 그 두려움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이고, 내가 두려워했던 일이 생겼네.
하나님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고, 또 욥이 뭐예요? 아,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되면, 사탄은 겨우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막 쓰고 있죠? 사탄은 교만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천국에 못 들어가지요. 하나님은 인간이 교만할 때, 작은 거든 큰 거든 교만할 때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십니다. 한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캐나다가 됐던 지금 어느 나라가 됐던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이 시작됐다고 하셨고요. 그죠? 오죽하면 나사에서도 지금 달빛이 핏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우리 이번에도 지난번에도 순천에서 보니까 달빛이 핏빛이더라고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지진도 일어나고 이번에 캐나다에서 불이 크게 났죠. 불이 크게 났습니다. 뭐 1100명의 소방수들이 동원하고 뭐 아주 어마어마하게 지금 불이 났는데, 또한 지진이 지금 계속 나고 있죠. 지진이 계속 나고 있고, 이번에 일본에서도 났고, 그죠? 또 필리핀에서도 났고, 에콰도르에서도 났고, 이 모든 어지러운 일들을 하나님은 뭐예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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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I'm coming soon! Wake up, be prepared! 준비하라고, 내가 이제 올 거라고 사인을 뭐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약속의 바탕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의 지금 전쟁이 날까 말까 날까 말까 국지전이 요런 지금 위험에 있는 것이며, 캐나다 경우에는 기도를 했더니요, 저희가 한국 오기 전에 캐나다 잠깐 들렸다 왔었거든요. 근데 몬트리올인가요 목사님? 거길 갔더니 그 동성애 자들이 쓰는 그 무지개 플래그 있잖아요, 깃발이 뭐 각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의 그 표시를 담은 상징을 담은 빌딩들도 많고, 가서 우리는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귀를 내쫓는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김일성 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탈북자신데 땅굴 있냐고. 왜냐면 저는 땅굴 있다고 주님한테 들었고, 남친 땅굴 또 많은 분들이 또 남친 땅굴 있는데 왜 안 막냐고, 그렇게 연구가들이 있잖아요. 또 미국에서 CIA도 그랬고, 데니스 블레어 미국 전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국장도 그랬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 뭐 국방부 장관도 얘기를 했었고, 남친 땅굴 한국에 있다고. 근데 제가 김일성 대학 졸업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정말 땅굴 있냐고 그랬더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 왜 안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종북들이 많이 있거든요. 종북 좌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는 2014년에 49%가 종북입니다 라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었는데,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 지금 우리나라에 한국의 70%가 종북이라고 말할 정도로 언론계, 국방부, 정치계, 뭐 문화부, 문화 쪽 종북으로 너무나 물들었다고, 북을 따른다 이거죠. 김정은을 따르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러한 상태까지 우리가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또는 아브라함의 그 종이나 또는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만군의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시간표가 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방지게 많이 무시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방언이나 방언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권면을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꾸짖기도 하시고, 이런 거 저런 거 회개하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안내를 해주시느라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의 선물, 그 성령 은사, 기프트죠, 은사는 그런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받으신 그것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어서 정말 이렇게 이삭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종처럼 리브가처럼 하나님의 한마디를 귀하게 여기며 살 때 야곱과 이삭을 비교해 보면은 야곱은 인생이 좀 파란만장하죠? 자기가 원하는 여자랑 살려고 막 14년이나 허비하고 아주 파란만장합니다, 야곱은. 이삭은 어때요? 굉장히 스무스합니다. So smoothly. 굉장히 탄탄하죠? 왜, 그래서 내가 여쭤봤어요. 왜 야곱은 그렇게 파란만장하고 이삭은 그렇게 스무스해요, 주님? 인생이? 그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삭은 믿음이 컸다. 그래서 왜요? 왜 믿음이 컸어요? 내가 한 말을 그대로 믿고 순종을 참 잘했다. 어떻게요? 그랬더니 이삭은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많이 봤대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10대일 때에 나이를 계산해 보면 10대인데 10대일 때에 뭐예요? 이삭을 바쳐라 그래서 이삭을 바치려고 그러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번제물로 다 묶어서 합니다. 근데 그 묶어서 하기 전에 아버지 왜 우리 번제물은 없어요? 뭐 양이나 뭐 염소 있어야 되는데 왜 없어요? 물어보죠. 그러니까 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겠지.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삭은 속으로 이상하다. 왜 번제물이 없지? 이상하다 하고 올라갔을 텐데 결국에는 이렇게 결박을 하죠. 포박을 합니다. 아들을 주님이 바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10대면은 나이 많은 아버지를 뭐해요? 피해서 도망갈 수도 있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삭이 깐난애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10대 정도 나이인데 충분히 반항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이렇게 그냥 아빠가 자기를 하나님한테 번제물로 바치는데도 가만히 순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딱 찌르려고 할 때 뭐예요? 아브라함아 그러죠. 하지 말라고. 찌르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Now I know you. 내가 이제 너의 마음을 알겠다. 하고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한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이삭은 보고 자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엄마인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인 아빠도 그렇고 그 나이 많은데도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나이 많은데도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고 이삭은 태어났죠.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아이를 주신다 그러면 주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네 아들을 바쳐라고 하면 바쳐야 되는 거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을 자라와서 이삭은 굉장히 믿음이 있는 인생을 보고 자랐고 믿음이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탄하고요, 주님 안에서 뭐예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인생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인생이 됩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의 인생을 살면서 지지고 볶았나? 지지고 볶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 보면 성경에 나온 말씀도 말씀이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말씀이며 그죠?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쓰시는 주님의 사용을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들이 전달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무시하고 하면서 교만하게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멸시하고 우습게 안 만큼 우리가 빙빙빙빙빙빙빙 돌고 그동안에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지막 때가 이르러 나의 영을 나의 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여종과 남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그죠? 그들이 뭐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